지난 시간에 실신훈신하다가 잠시 휴식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신과 흉신에 대해서 주로 암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저 실신이나 흉신이 많은데 사실은 그 신살이 보면 500가지 넘어 500가지. 그 많은 신사를 다 어떻게 우리가 암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실전명리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길신이나 흉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통명리, 기존 명리에서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몇 개만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길신에는 이제 록이 있어요, 록. 이 록이 있는데, 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비견입니다, 비견.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아마 간지, 호통, 간지 교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갑목이 인목이나 갑목을 만나면 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을목이 묘를 만나든지, 병이 살을 만나든지, 정이 뭐를 만나는지 무토가 다시 사를 만나고 기토가 오를 만나고 경금이 신걸 만나고 이와 같이 천간과 지지의 같은 비견을 만나면 이거를 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견을 록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양인이라죠, 양인. 록과 양인인데 록은 비견이고 양인은 겁재를 의미합니다, 겁재. 그래서 갑이 묘를 만나고 병이 오를 만나고 무가 오나 미를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이 이 신금을 만나면 겁재로서 양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인은 통상 양간 갑병 무경 임 같이 양간에만 양인이 성립한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양간에만 양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음간에 있는 경우에도 음간도 양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간은 을목이 있는데 지지에 인목이 있고, 이 미토가 있으면, 인목이 미토로 임묘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토를 갖다 양인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인고. 그래서 이 양인고는 주로, 권력이나 총, 칼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록과 양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또그 압록이라는 게 있어요. 압록. 그 압록도 보면 실제 우리가 기존 정통명리에서 활용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게또 압록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압록은
시께서 롯과 합을 하는 것이 압록이다 이렇게 합니다. 롯과 합을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목이 있다. 그러면 갑목에 록은 뭡니까? 인이죠. 그래서 인과 합을 하는 해수가 갑목의 압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면 묘가 록인데 묘술 합하죠. 그럼 이 을목의 압록은 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협록이라는 게 있는데 협록이라는 것은 록을 감싸고 있는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지지를 갖다가 협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록을 양쪽에 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갑목이 있으면 갑목의 록인 뭡니까? 인이 록인데 만약에 축이 있고 묘가 있고 인목이 이렇게 없다 사주에 이럴 때 이 축과 인이 이렇게 협록을 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협록을 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협록이나 압록이나 이 록을 찾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 교록이라는 게 있는데 교록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암기할 거 많은데 이런데 이런 것까지 꼭 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또 금요록이라 그랬는데 이건 금요록은 뭐 옛날에 그 선비들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그 말 타고 오죠. 그 말이 아니라 그 뭡니까 가마 타고 오죠. 그 그래서 그거 갖다 뭐 금요록이라 그래서 금요록이 있으면 뭐 어떤 고국 관리나 귀족이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 뭐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문창기인 뭐 문곡기인 학당기인 이런 게 있어요. 문창이나 문곡이나 학당이나 이게 다 뭡니까? 공부하는 거죠. 공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에 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인성이나 식상이 다 이 공부와 관련된 신이거든요. 그래서 문창, 문곡, 학당기인을 보면 다 인성이나 식상이니까 꼭 이거 따지지 말고 아 인성이나 식상은 학문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